샌더의 새로운 라인 포스트 모던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인데 딱 보니까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뭐 오늘 저기 팬더의 그 포스트 모던 시리즈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기 전에 저 얼마 전에 버즈비 만우절 특집이 있었죠. 네. 네, 이 만우절 특집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또 저희 사이트에 올라온 그 영상 밑에 댓글들도 보고 네. 유튜브에 달린 댓글들도 보고 이랬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즐거워해 주셔서 저희도 네, 즐겁게 촬영을 잘 마쳐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벌써부터 내년엔 뭘 해야 되나 이 고민에 벌써 빠졌습니다. 네, 이번에 다이비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뭐 얘기하다가 한번 그냥 가볍게 나온 얘기였는데 어떻게 또 이번에 항상 그렇듯이 직전에 다시 디벨롭이 돼가지고 겨우 어떻게 잘 마련했는데 항상 저희가 질러 놓으면은 또 최PD님이 열심히 또 마무리를 잘 해주시니까 다행히 또 재미있는 우리 만우절 영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 사진에 그분이 누구냐고. 그분이 진짜로 회장님인 줄 알고 야, 저 초성권 괜찮은 거야? 이랬는데 최PD님께 확인을 해본 결과 그분은 이제 그 초상권이 없는 프리 이미지 그러니까 사용해도 되는 그런 사진이고요.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이번에 감사드립니다. 버즈비 회장님으로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밑에 뭐 다양한 뭐 댓글들은 이따가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중에서 선생님이 가장 좀 진짜 유용하다라고 했던 건 그루브 인핸서 튜브 타입 그루브 인핸서 가장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그 피크 케이스는 괜찮죠? 저 피크 케이스 지금 쓰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 너무 유용해서 너무 사실 좋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레인보우 데일리 피크박스랑 기간틱 칫솔은 이건 정말 그냥 활용도가 너무 높아서 너무 저는 집에 치간 칫솔로 실제로 기타를 지금 케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제가 샀던 그 우리 데일리 피크박스 있잖아요. 가져가서 저 피크통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께별로 딱 넣어놓고 그게 예전에 제가 그 조그만 그 뭐 밀폐용기에다가 피크 종류별로 때려놓고 가면은요 그걸 열면은 항상 0.5mm 찾으려고 그러면 0.5mm가 안 보이고 1mm 찾으려고 하면 1mm가 안 보이고 이랬는데 그거를 미리별로 따로 딱 정리를 해놓으니까 아니 나 0.5mm가 이렇게 많았어 이 피크통 안에 이런 거죠. 섞어놓으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 정리를 해놓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데일리 피크박스는 진짜로 유용하니까 레인보우 피크박스랑 그 치간 칫솔 기간 칫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올해도 버즈비의 최대 명절 만우절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이따 시청자 안주평 시간에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포스트모던 스트라토캐스터 저니맨 랠리 같이 해볼 건데 이 포스트모던 시리즈라는 게 뭔지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번에 뭐 여러분들이 올해 팬더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작년부터 변화가 있으면서 라인업 에 대해서 새롭게 좀 공부할 필요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뭐 공부라기보다 예전에 기존에 알고 있었던 라인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도 숙지를 해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 혼란을 좀 막을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배경 지식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아메리칸 스탠다드라는 시리즈는요 이미 아메리칸 프로페셔널로 아프로라고 저희가 별명을 지은 아메리칸 프로페셔널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디럭스 모델 있죠. 아메리칸 디럭스 모델은 아메리칸 엘리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셨던 57, 빈티지 류이슈 이런 빈티지 류이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커스텀 샵으로 싹 옮겨갔고요. 그리고 기본 빈티지 류이슈들은 연도가 10년 단위로 통합됐습니다. 50년대 스트랫, 60년대 스트랫, 50년대 텔레 이런 식으로 해서 아메리칸 오리지널 시리즈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다 상승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연도가 붙었던 애들은 커스텀 샵으로 가면서 당연히 이제 뭐 시리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지만 뭐 그만큼 가격도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희소성에 있어서는 연도부터 모델들 희소성이 더 강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그 스펙과 뭐 감성을 통합하는 지금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 아메리칸 오리지널이 이제 10년 단위로 저희가 그 묶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메리칸 그 포스트모던 이건 이제 아메리칸이 앞에 붙지 않아요. 포스트모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아예 10년 단위가 아니고 팬더의 그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합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간단하게 포스트모던의 소개를 한번 볼게요.
뭐 이거죠. 그러니까 네. 포스트 모던이라고 딱 돼 있고 여기 Six Decades of Panda First 이렇게 써 있는데 네. 그러니까 팬더에서 이 Six Decades 60년 동안 제일 좋은 스펙들을 모아서 그냥 대표 모델을 하나 만든다. 뭐 네.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다고 네. 보시면 되겠어요. 그거네요. 네, 만우절 특집이네요. 만우절 특집이네요. 네, 거의 말이 안 되죠. 네, 네, 뭐. 야. 팬더의 스트라토캐스터를 60년 대표 모델로 하나만 딱 만들어 와봐 이런 거죠. 이게 사실 뭐 되겠습니까? 뭐 그런데 어쨌든 기조 자체는 그래요. 그래서 포스트모던이 어떠한 특정 연도나 디자인 내 그 시기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주관적인 지금의 어떤 뭐 그 팬더 자체의 그 생각으로 이게 팬더에서 가장 대표적인 좋은 것들만 모은 대표 선수다. 스트랩 대표 선수. 뭐 팬더의 딱 하나의 상징적인 모델하우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거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딱 4개밖에 없어요. 모델도. 2018 포스트 모던 스트라토캐스터 메이플 핑거보드. 그리고 스트라토캐스터 로즈우드 핑거보드. 그 다음에 텔레캐스터 메이플 핑거보드. 텔레캐스터 아예 로즈우드 핑거보드는 여기 들어와 있지도 않아. 애초에 상징성이 적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포스트 모던 베이스 로즈우드 핑거보드 딱 이렇게 네 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나마 스트레이시니까 메이플 로즈우드 모델이 따로 있는 거고 텔레는 메이플만 있고 네. 그리고 베이스는 로즈, 네, 저것만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재즈 베이스 픽업 하나 달려 있는데 재즈 베이스 픽업 아니고 네. 스플릿 싱글 코일이에요. 아 멋있네. 네 프리시전으로 접근을 했어요. 네, 네 애초에 그 재즈 베이스가 아니고 프리시전 베이스죠 바디도. 오, 오, 그러니까 오. 시작의 뭔가 개념, 정말 대표성의 개념에 충실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2018 포스트 모던 스트라토캐스터는 팬더 회사 사측에서 생각한 네. 이 60년을 통합했을 때 딱 하나의 로즈우드 스트라토캐스터를 만든다면 이거다라는 네. 지금 그 견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사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노측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네. 색깔은 가장 유명한 피에스타 레드가 아니라 이거 서먼 핑크 아니에요? 네. 색깔이 피에스타 레드가 좀 이렇게 헌 느낌. 네. 네. 이 연어색 맞는데? 네. 서먼 근데 이 서먼 핑크와 피에스타 레드 다 중간 정도 느낌이라 피에스타 레드가 조금 렐릭돼서 이 느낌인지. 아, 그러니까. 네. 서먼 핑크가 색깔이 잘 유지돼서 이 느낌인지. 그건 뭐 잘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뭐 이제 우리 바로 사측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이제 노사 협의를 한번 시작을 네. 해 봐야 되겠죠. 이 로고는 65년형 로고인데요. 아, 그렇군요. 네. 스파게티 로고가 아니고 네. 좀 큰 거 그리고 디터저블 플레이트는 디럭스 거고요. 네, 온갖 것들을 다 섞었어요. 네, 그리고 픽업은 뭘로 돼 있죠? 지금? 네, 픽업이 지금 핸드와운드 엘 디아블로. 엘 디아블로. 네, 엘 디아블로 이걸로 돼 있어요. 엘 디아블로면 텍사스 스페셜보다 좀 더 단단한 소리가 날 거로 기대가 된다. 이게 참 정말 모르겠네요. 네. 정말 이거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투표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는 약간 거의 뭐. 우리 프로듀스 뭐 101 이런 것처럼 프로듀스 뭐 스트라토캐스터 이런 식으로 해서 팬더에서 정말 1년 단위로 투표를 통해서 매년 매년 포스트 모던의 스펙을 정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락킹 스트랩을 주나 봐요. 네네네. 그저 이렇게 끌게 되었습니다. 자, 팬더 커스텀샵 2018 포스트 모던 스트라토캐스터 저니맨 랠리 스펙 살펴볼게요. 499만 9천원, 메이드 인 US, 98.5cm 전장에 43mm에 2mm 핏가드 올라가 있는 네. 45mm 두께, 80mm 12 플랫 뒤뚤레, 상당히 두툼한 넥을 가지고 있고요. 셀렉트 엘더바디의 쿼터소 메이플 60년대 오벌 C쉐입 넥, 그리고 AAA 로즈우드 지판에 빈티지 스타일 팬더 로고 머신 헤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트 너비는 42mm 본넛이고요. 9.5인치에서 12인치, 241mm에서 305mm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혼합공률 적용된 지판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약간 둥글스름하다가 네. 쫙 펼쳐지는 네. 그 느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648mm 스탠다드 스케일 길이에 내로우 전부 21프렛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 디아블로 스트랩 픽업 세트가 싱싱싱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스터 볼륨에 톤 두 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스 세들 아메리칸 뭐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이게 각각의 대표 선수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아무리 뭐 사측의 입장이라고 하지만 매년 매년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건 달라질 것 같아요. 뭐 플레이어빌리티에 초점을 네. 맞추느냐, 아니면 뭐 사운드의 질감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상징성과 대표성 이런 뭐 팬더 기타가 가진 어떤 그런 뭐 시의적절한
뭐 인문학적인 감성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시작의 포스트 모던의 시작 자체는 실용성에 좀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닌가. 실용성과 상징성에서 약간 실용성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지.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유저의 입장에서 아 그래도 얘네들이 좀 더 유저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가져가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바로 무게 달아볼게요. 무게를 제가 쓰긴 써놨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4042 거의 비슷하게 또 비슷하게 나왔네요. 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너무 높게 써서 네, 둘 다 박살이 나서 네. 3위. 또 선생님이 맞추셨습니다. 하하, 네. 맞췄는데 좀 이상하다. 3위. 아까 3일이었고 3위. 되게 가볍네요. 네, 엄청 가벼운데 우리가 엄청 무겁게 느끼고 있어요. 네. 지금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이구. 그쵸, 두툼하죠. 6위보다 두툼한 게 이 4기 두툼해서 그런 것 같아요. 칠 때 그 두툼한 감이 그대로 나와요. 오, 이거는 되게 정말 개량된. 네. 공간계 좀 넣어볼게요. 진짜 모델하우스 감성인데 약간. 이거 픽업 소리가 나는 거예요. 픽업이 되게 단단하네요. 힘이 상당히 예. 좋습니다. 예. 코러스를 넣고 쳐봐야겠네요. 현대적인 소리가 나요 확실히. 사일런트 피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힘이 너무 좋아서 사일런트 브러셔블 피크. 네, 브러셔블. 팬더 게인을 한번 넣어보는데 TS9을 해볼게요. 좋아요. 마샬 게인. 하이가 좀 많군요. 그러니까 마샬로 칠 때는 전체적으로 그냥 EQ가 다 셉니다. 셉니다. 네, 전체적으로 세요. 되게 선명하네요. 오우 좋다 근데. 네. 하이 조금 깎으니까 되게 잘 어울리네. 네, 그러면 굿. 반주에다가 네. 한번 얹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마샬이고요.
굿. 확실히 소리가 두툼하고 선명하고 앞으로 치고 나오고 팬들 기본적인 그런 어떤 스펙의 감성은 가지고 있지만 사운드는 확실히 양감을 가득 실어주고 들을 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준 현대화된 소리를 담아냈네요. 네. 이게 포스트모던의 어떤 기본적인 기조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펙들을 잘 정리해서 넣되 사운드는 최대한 활용도가 많고 어쨌든 양감이 살아있는 그런 유저 친화적인 사운드를 내겠다.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커스텀샵에서 되게 좋아하는 좋아한다라기보다 용인하는 그런 사운드들은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뭐 50년대 뭐 노케 소리라든가 네, 막 이런 노케 소리에서 들으면 이 뭐가 뭐야? 뭐야? 근데 멋있지. 약간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것처럼 그냥 정말로 들을 거리가 있는 사운드 여기에다가 스펙적으로 상징성 있는 것들 포스트 모던의 정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조를 어떻게 잡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사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각자 어떤 노측의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는 이제 각자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바로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 만우절 때 달린 시청자 안주평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재미있는 안주평들을 달아주셨는데 그거 드릴까요? 한줄평 잘 하신 분한테 그거 그 그루브 네 나이아가라 목포님 네 들어. 웃음을 어떻게 참고 찍으셨대요. 한줄평 다이비에 디귿을 세우면 사이비 이렇게 주셨습니다. 디귿을 이렇게 세운 거군요. 네, 네 사이비 이렇게 주셨고 네 알케트리스님 상세 페이지를 너무 잘 만들어서 사고 싶게 만드네요. 사우나 갔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과 보다가 빵 터졌네요. 초딩 아들이 저보다 더 좋아하네요. 네 아드님이 벌써 이런 컨텐츠를 좋아하며 야 이거 위험하네요. 네 다른 해 4월 1일 특집도 보고해달라고 합니다. 이젠 버즈비가 예능까지 책임져도 되겠다면서 네 알게트리스님도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그 우리 튜나 타임즈는 19구만이에요? 좀 그렇죠. 네. 네 마티드 후리드만님 솔직히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클릭하자마자 아 오늘 버즈비 명절날이구나 라고 알아차렸지만 여기 와서 올라온 사진들을 보고 웃다 턱 빠졌습니다. 병호선생님 다이비 티셔츠 입고 공연하시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한줄평 이번 키트 풀템 장착하고 이지롱 밟으면 외계인과의 조우나 정신과 의사회 독대 둘 중 하나 가능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거 풀템 장착하고 이지롱 밟으면서 이제 튜나 타임즈를 하면서 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걸 누워갖고 네 그걸 누워갖고 블루 스크린에서 하는 네. 거. 그걸 스펀지와 기타로 하는 거죠. 네. 이러면 정말 뭐 네. 가능하겠습니다. 예, 정신병자죠. 뭐. 네. 근데 여러분들 뭐 만우절 버즈비 최대 명절답게 많은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을 속일 수는 없어요. 네, 만우절인 거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 뭔가 좀 독특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를 네, 가지고 찾아뵙도록 계속 노력을 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러다 저희가 정말 할 거리가 없으면 아예 안 하는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여러분들 여러 만우절 아이템 중에 네.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성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아까 그 참 잘해주신 한 줄평 그 우리 주시는 애청자님들 너무 좋은데 저도 그렇게 좀 리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걸 한 이게 빈티지 감성인데 모던한데 이거 뭐라고 할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어린이도 볼 수 있는 성인 잡지. 네 무슨 얘기인지 야 이게 애매한데 알 것 같긴 네, 하네요. 네, 어린이도 볼 수 있는 성인 잡지. 네 알겠습니다. 저는 노사협의 적극 극적 타결 이렇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극적 타결 뭐 이 정도 인정할 수 있어요. 네, 네. 이거 좋네요. 잘 만든. 나 이거 뒤에 디터 처울 플레이트 컨트롤 처리한 건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모든 사람의 뭐 그런 취향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절대로. 너 정말 여러 가지 스펙들이 네.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픽업이 힘이 좋고 선명해서 그건 참 점수를 많이 하고 나왔다. 네, 499만 9천원 점수 몇 되면 8점. 그렇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받아갔습니다. 플레이는 되게 용이합니다. 네. 네. 소리 두툼한 거 좋고 포스트모던이 어차피 지금 4개 모델밖에 없어요. 네. 이거에다가 메이플 지판 스트라토캐스터랑 네, 메이플 지판 텔레캐스터 베이스. 그리고 로즈우드 지판 베이스 프리시션 베이스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남은 포스트모던들도 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프레시 존 베이스가 난 또 제일 기대돼요. 네, 네. 저 곧 배탐이 있으니까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18년 새로운 시리즈 포스트 모던 또 같이 보셨고요. 팬더의 격변하는 어떤 그 라인업의 변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팬더 사운드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변화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뭐 이런 디럭스 리버브 포함해서 사운드 이렇게 계속해서 잡아가는 요 방향성을 네. 지금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의 좀 피드백도 저희가 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중요하게 지금 들어야 하는 시기니까 네. 뭐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들 모아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한다.